인공 심박동기 및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 환자의 자가 상처 소독 방법 안내. 안녕하십니까? 본 영상물은 인공 심박동기 및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 후 자가 상처 소독의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물 포비돈 스틱스와 판세트 네오메디 소독 방법 소독은 이틀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. 소독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 포비돈 스왑 네오메디를 준비합니다. 네오메디를 제거한 후 상처 부위를 확인합니다. 포비돈 스왑을 이용하여 상처의 가운데 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듯이 소독합니다. 남은 포비돈 스왑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소독합니다. 포비돈 스왑을 이용한 소독 후 알코올 스왑을 이용한 소독을 같은 방법으로 상처의 가운데 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듯이 소독합니다. 포비돈 스왑 소독 두 번을 끝내셨다면 반드시 소독약이 자연적으로 건조되도록 기다립니다. 건조 후 네오메디를 개봉하여 스폰지 부분이 상처에 닿도록 붙입니다. 소독 부위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상처 부위에 물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즉시 소독하시면 됩니다. 상처와 목욕 실밥은 보통 2주 뒤 외래 방문 시 제거합니다. 실밥 제거 후 상처에 문제가 없으면 3일 경과부터 샤워 가능하며 통목욕 및 수영은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가능합니다. 주의사항 만약 상처 부위에 열감, 통증, 압통, 분비물 등 이상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 지금까지 인공 심박동기 및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 후 자가 상처 소독의 소독 방법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